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원태인 선수 출근길 촬영하려고 하는데요. 50분에 경상 가는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아직 선수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라 그 락커에 선수들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원태인 선수 락커 한번 구경하고 경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하니 코치님 출근하고 계시네요. 안녕하십니까. 이거 편집 안 합니다. 아, 좋아, 좋아. 이승희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이승희 선수 안녕하세요. 혹시 원태인 선수가 지금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? 저희 방에. 방에 없던데. 아, 온 김에 한번 방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? 저 치워놓으신 거 아니시죠? 네? 치워놓으신 거 아니시고 항상 이렇게 깨끗하신 거죠? 네, 다 치워놨습니다. 오늘 그 선발 등판인데 오늘 잘 던지기 기원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승희 선수. 제 방이 안 돼요? 제 방 안 돼요. 제 방 안 돼요. 아, 알겠어요. 이거 지켜드리겠습니다. 네, 이따 뵐게요. 네. 아직 씻지는 않으신 거죠? 네, 아직. 네. 라팍 가서 씻으시는 거죠? 네. 이거 어디지? 안될게 맞아. 네. 이 방도 방 공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끝날 거야. 24분. 네? 24분. 저희 원래 씻고 가는데 오늘은 워낙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. 아, 더운데. 아, 오늘 2시 경기라서? 네. 2시 경기만 안 씻고 출근. 아, 항상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? 네. 네. 원래는 1시 출발이라서 씻고 가는데 오늘은 피곤하네요. 아, 오늘 원태인 선수 출근길 촬영하러 왔는데 항상 이렇게 원태인 선수가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챙겨서 버스 타고 그러나봐요. 야! 아, 찍을 줄 모르네, 진짜. 아, 이건 아니, 이건 아니다. 방을 못 찾더라고요.
아, 이승민 선수랑 이승현 선수는 안 챙기시나 보네요. 아니, 됐겠죠. 아, 네. 네. 네, 30분 넘으면 그냥 출발하니까. 아, 바로 갔어? 네. 아침 식사는 안 하시고 가시나 봐요? 아빠가 가서 합니다. 네. 이거. 원래는 저희가 아침도 먹고 씻기도 씻고 아니다 점심도 먹고 씻고 출근을 하는데 2시 경기라? 네 2시 경기라 답이 없네요. 아침도 먹고 씻으려면 7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서 네. 네, 저희는 1시간을 더 자죠. 8시 반인데 8시 20분 기상 아마 지찬이도 그랬을 거예요. 형들은 평일에 찍었지 않습니까? 아니요. 주말에 찍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안 씻고 출연하시는 건 최초세요. 출발! 2시 경기는 지금 8시 반. 네, 2시 경기는 이쯤 출발하고 6시 반 경기면 한 1시? 네, 그래서 씻고 이제 밥 먹고 출근하고 5시 경기는 11시? 11시 반? 11시 반쯤 출발하는 것 같아요. 2시 경기라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. 집 나가셔가지고. 네, 그래서 낮 경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아니요, 루틴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스킨케어. 저는 아침에는 폼 클렌징을 안 하고요. 네. 안 좋다 하더라고요. 아침에 폼 클렌징을 쓰면. 그리고 스킨. 저는 딱 스킨 로션밖에 안 바르는 것 같아요. 네, 스킨 로션만 바르고, 폼 클렌징은 저녁에 이제 선크림 바르고 지울 때, 그럴 때만 쓰는 것 같아요. 먼저 오는 데를 그냥 뭐 출근할 때요? 예. 출근할 때 그냥 제 맨 앞에 타요. 저는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. 네. 근데요 그때는 시즌 초에 다 정해놔요 자기 자리를. 네. 그래서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죠. 와 숙소요. 숙소의 에피소드라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저희 숙소는 7시 반부터 7시 40분까지 이제 1군 선수 말고는 이제 산책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2군을 가거나 아니면 마무리 캠프 할 때나 이럴 때는 저도 산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하면 까먹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알람을 맞추고 자야 되는데 한 번씩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다. 그러면 한 7시 45분 정도 되면 사감님께서 뭐 전쟁 나는 것처럼 방을 빵빵 떠두리거든요. 그럼 거기 탁탁 깨서 보면 탁 이제 아차 아쉽죠. 그게 이제 세 번 넘으면 벌금이거든요. 내가 제가 3년 동안 지금 딱 두 번 했거든요. 이제 마지막 원아웃인데 최대한 2군에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.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네. 나가는 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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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행복하고 꿈만 같고. 근데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. 네.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6, 7개월이나 더 남았다는 게 무섭고 하루라도 빨리 이 숙소에 나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아니요. 3년 것 같은데. 아니요. 너무 힘드네요. 집보다 아니 숙소보다 집이 가까운데 나는 매일 더 먼 곳으로 출퇴근을 하네요. 지찬아 아직 1년이란 시간에 내가 나가고도 더 남았고 승현아 이제 시작이다. 아직 3년 남았다. 한번 겪어봐라. 지찬 선수한테 강화고 선다는 네. 맞나요? 네 맞아요. 맞고 살아요.
반대로 이승현 선수는 원태인 선수한테 네 맞고 산다고. 승현이는 제가 꼭 잡고 있어요 아직. 네 중학교 직속 후배고. 네 아직 가르쳐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때리진 않고요. 네 챙겨주는 거죠? 네 챙겨주는 거죠. 네. 지찬이는 절 때리고요. 네. 어? 때린다고? 와 대답 못하잖아. 와 대답 못해 이제. 맞거든. 제가 맞죠. 에이. 솔직히 어제 경기 져서 퇴근길을 안 찍잖아요. 네. 그러면 똑같은 걸 입습니다. 근데 만약 이겨서 퇴근길을 찍었다. 그러면 오늘 이겨서 또 찍을 수 있으니까. 네. 네, 좀 갈아입어줘야 되고요. 네. 솔직히 뭐 진짜 출퇴근만 하는데 똑같은 거 입어도 가서 어차피 바로 갈아입고 퇴근할 때만 갈아입으니까 솔직히 똑같은 옷 일주일 입어도 되거든요. 근데 그건 좀 그래서 이제 퇴근길 찍으면 옷을 좀 바꾸는 편입니다. 고민이요? 고민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잘 던지다가 이번에 한 번을 못 던져서 다음 경기에 꼭 바로 반전을 이뤄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안 좋은 경기 좀 연속으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네, 이번 등판은 좀 더 완벽하게 더 이 약 물고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. 지난 등판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. 뭐 다음 등판에 대한 고민 말고는 뭐 요즘 야구가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크게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봤나요? 네 뭐 야구 얘기가 거의 한 80%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진짜 장난치는 거 한 20% 네.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뷰캐넌 워낙 좋은 투수니까. 오늘 일단 제가 집에 가거든요. 그래서 상품권을 좀 받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다 갖다 드려야죠. 아버님이 많이 좋아하시네요. 그렇지 않을까요? 저한테 상금 많이 받았다고 계속 기대하고 있는다 그러시더라고요. 네, 이제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비시즌에 운동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웨이트를 작년보다 작년 시즌 준비하면서 보다 훨씬 많이 늘렸고 네 그리고 작년에는 솔직히 등판 전에 그냥 뭐 웨이트 조금 하고 뭐 이런 게 다 했는데 올 시즌에는 매경기 등판 전에 이제 좀 진짜 좀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정현호 코치도 그렇고 이제 뷰캐넌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제 뭐 몇 번째 날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몇 번째 날에 좀 순발력 운동을 하고 또 셋업 피칭을 하고 이런 등판 준비가 진짜 작년과 많이 달라진 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 것 같아요. 내가 이만큼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경기에 나는 준비한 것만 좀 보여주겠다 그런 게 좀 마음가짐이 좀 돼 있으니까 네, 경기할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자신 있고 네, 그런 게 큰 것 같아요. 네, 작년에는 좀 저만의 루틴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매 경기 등판하면서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진짜 시즌 전부터 계속 제가 짜왔던 거고 시범경기 하면서부터 계속 했어가지고 네. 올 시즌에는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저기 루틴이 있으면 한 시즌을 치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장담은 못하지만 또 후반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매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. 네, 작년 정말 어떻게 보면 풀타임 선발은 작년에 첫 해였고 올해가 이제 풀타임 선발 2년째인 것 같은데 좀 좋아지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그래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. 네, 진짜 시즌 끝나고 이제 성적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이 시즌까지 유지될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성적 지표가 뭐 올라가겠지만 좀
천천히. 네, 그리고 좀 좋을 때 좀 잘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후반기에도 올해는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타고난 것 같습니다. 네, 학원 같은 건 다닐 시간도 없었고요. 네. 모르겠어요. 그냥 질문을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상하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 맞는 답이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, 한 번씩 저도 어렵거나 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질문이 나오면 한 번씩 막히긴 하는데, 어느 정도 질문에는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원태희 선수는 저기 대본보다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죠? 네, 맞아요. 전 대본 있으면 잘 못하겠더라고요. 네. 대본 있으면 너무 좀 국어책 읽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, 네, 저는 대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. 네, 저는 정말 웬만해서는 다 해드리려고 하고요. 네, 선발 등판 날 빼고는, 네, 정말 다 해드리려고 하고. 근데 솔직히 코로나 진짜 지금 시국이라서 좀 저도 좀 곤란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, 정말 좀 사인은 진짜 다 해드리려고 하고, 근데 사진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이제 지켜야 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, 네, 그래도 최대한 많은 걸 저는 좀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. 뭐 팬 여러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좋은 무대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, 네,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. 매진 경기에서 독아웃에만 있어도 솔직히 좀 재밌거든요. 네, 그래서 저 선발 등판도 매진이었는데 제가 박살나가지고 죄송합니다. 좀 씻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, 네, 못 씻어서 죄송하고요. 네, 8시, 7시 반에 일어나는 거는 저에게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. 네. 네, 저가 씻고 평일을 한다 그랬는데 저희 삼튜브님께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. 씻지 말고 하라 하더라고요. 네, 이게 다 컨셉입니다. 저는 씻고 싶었는데, 네, 저 아침 밥도 못 먹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, 네, 아, 태인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좀 새로웠던 것 같고, 올해 저희 지금 계속 높은 순위에 있는데, 네, 매 경기 많이 찾아와 주시고, 매진이면 정말 야구가 재밌습니다. 매 경기 매진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와 주시고, 좀 태인이, 네, 저번 경기 많이 박살났지만, 네, 앞으로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박살나는 경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공기 쉬운데 아무도 안 남기는 거 봤죠? 이따 씻을 건데. 힘들어. 이제 좀 자게. 어? 좀 잘 거예요. 꽂아.